진짜 여행 온 참맛이라고. 와, 아니 너무 로컬 중에 로컬인데? 약간 광장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야. 맛집이야 완전. 와. 오 맛있는 냄새 난다. 이야 이거 언니 약간 야시장 플러스 시장. 그래. 줄 서 있어 줄 서 있어. 이 예전 동대문 뭐 남대문 시장 그 먹자 골목 그쪽 느낌이. 칼국수 팔고 이런 느낌. 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맛있다. 여기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저곳이. 아, 진짜. 저건 뭐야? 저 대박. 아, 너무 좋다. 우와. 대박이야. 와, 진짜. 야, 진짜. 저 하나 얹어주네. 동파육 고기를 그냥. 네. 저 음식이 루루판인데 집집마다 조금씩 그 레시피가 달라요. 뭐 저렇게 통으로 먹는 거는 타이중 스타일. 맞아요. 근데 통으로 먹는 게 저는 더 맛있어요. 통으로 먹어보고 싶다. 아. 그 저기는 음료를 팔지 않아서 외부 음료 반입이 가능해요. 계란 후라이, 도라지 무침인가, 시금치인가, 돼지고기를 통째로 삼겹살 우리 굿뜨시 올리는 게 있고. 그러고 저거. 직접 갈아서 올리는 게 두 가지 맞아요. 두 개 다 시켜서 먹어보자. 그래요, 그래요. 네, 원, 원. 가격도 되게 싸요. 이게 진짜 타이중 스타일의 음식이거든. 이게. 달걀 후라이 어떻게? 뭐야, 2,200원이요? 되게 싸요. 덮밥이, 삼겹살 덮밥이 2,000원이에요. 정말 시장에서 먹는. 이건 진짜 맛있겠다. 내가 한번 사진 먹어볼게. 와, 진짜로. 아, 그걸 깨물어 먹는다고? 아, 영,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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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계 남았어. 최악이다, 언니. 뭐야? 우리야, 먹어봐. 뭘 먹으라고? 와. 고기 부분을 다 먹으면 기름만 네. 남겠네. 아, 지금 씨 기름 부분 주라고? 살 좀 찌라고 기름 쪽을 줬죠, 제가. 가자마자 분장사가 하더라고. 와, 누나 먹어봐. 뭘 먹으라고? 와. 양심이 있습니까? 솔직히 나. 돼지고기는 고기의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 잘못 요리하면. 너무 맛있지? 돼지 고기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삼겹살인데 너무 연하고 와 너무 잘 삶았다. 비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난 원래 비계를 안 먹어. 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고기를 혼자 다 쳐먹었나요? 처음부터 두 덩어리 시킬 거니까 저럴 줄 몰랐죠. 계속 시켰어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비계라든지 닭껍질은 먹지 말라고 그래서 살찐다고. 나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나는 언니 비계조차 맛있어 이러려고 했는데 근데 그런데 먹어볼 거야. 최초야, 타이중에서. 도전이니? 도전! 비계가 맛있어. 너무 맛있지? 이제 비계 먹을 거야? 비계 몇 년 할 거야? 자기 비계들이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어. 한 명은 식도, 한 명은 치아, 한 명은 이어. 너무 부드럽다. 거기에 남겨지는 이 속살 너무 부드러워. 그치? 속살! 이거 먹어봐. 이건 다 양보할게. 내가 이거 먹어볼게. 아니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하다. 예. 맛있는 장조림. 아, 덜 짠. 네. 찜조림 덮밥이 1,300원이래요. 너무 싸요. 다져서 더 싸. 밥이. 그거 먹어봐. 이거는 이제 다져서 만든. 야, 이거 너무, 이것도 너무 맛있어. 밥에다 반찬 얹어 먹는 느낌이고. 옛날에 먹었던 간장 비빔밥도 생각나고. 그 고기를 막 자른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한 점이 너무 아쉽다. 나 못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 아쉬운지 안 아쉬운지 모르겠어. 하나 더 내가 사올게. 왜냐면 이게 다 해서 만 원도 안 돼. 이게 다 해서? 7천 원도 거스름 돈 받았어. 이건 넣고. 아. 나 원래 이런 잘 안 움직이는데 이런 서비스 안 하는 거 왜냐면 타이중에 대한 또 이미지 위에서 내가 또 하나 갖다 먹어봐. 제대로 먹어봐. 그 살코기를. 아, 고기만 먹었어. 와, 부서지는 거 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부드럽게. 봐봐. 능력이 안 되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진짜 뜨거웠나 봐. 맛있지, 근데?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한 입에 먹기 아깝다. 그치? 고기를 우린 계속 추가하자.
10덩어리 사줄게. 17,000원. 10덩어리. 이게 비싸면 좀 그럴 텐데 저렴하니까. 1,700원이래요, 한 덩어리가. 와, 진짜 싸다. 나는 이 고기가 너무 쫄깃해. 동심 돌죠, 마. 일단은 나한테도 취향 좋은 거. 벌써 뭐 이겼네요. 여기 타이중 사람들도 보면서 먹으니까 진짜 여행 온 것 같아. 아, 배부르다. 내가 터질 것 같아, 진짜. 터지면 안 돼. 왜요? 이제 디저트를 먹으러 와요. 디저트 배는 원래 따로 있어. 그치? 원래 따로 저장고가 있어. 뭐야, 아이스크림 뭐야? 아, 아이스크림! 아, 여기 대박이었다. 완전 건물들이 이쁘다. 옛날 안과를 개조한 거. 병원. 아, 네? 원래 안과 병원을 그대로 현대식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까지 보고 투표해도 저희가 신선 있어 보이는. 맞아. 아닌데요. 맞아, 맞아. 여기가 안과였어. 안과? 어. 근데 이건 그대로 남겨뒀나 보다. 내 남편이 얘기 좋은데 이 벽돌로 지은 데가 진짜 튼튼하다고 그랬어. 이게 안과였는데 이렇게 리모델링. 어, 이 벽돌이 진짜 튼튼하다고 그랬거든. 클래식하다. 클래식하다. 진짜 인테리어 너무. 진짜 안과였어. 너무 고풍스럽지 않아? 옛날 어떤 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유적지 온 것 같아요. 어, 그치. 여기가 디저트 가게? 어. 어머, 어머, 어머. 해리포터 튀어나올 것 같아. 어. 진짜 우와. 너무. 어머, 어머. 어, 약간 진짜 높아요. 유럽의 도서관처럼. 굉장하다. 난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도서관인 줄 알았어. 오, 무슨 와. 성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아, 저 천장 봐봐. 어머. 와, 하시고가. 아, 지금 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천장에? 유리창이죠. 예. 정원도 이렇게 느낌 있게 지을 수 있을까? 학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저희가 안과였다니까. 안과에서 사용했던 가구나 물건들을 그대로 살렸어. 아, 너무 예쁘다. 저 1층에는 기념품, 테크아웃, 아이스크림이고 2층에는 식단 겸 카페도 있어요. 와, 여기는 진짜 오, 여기는 여자들 사진 스팟이다. 지민아, 여기 너랑 올 게 아니라 남편이라고 썼어야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듣겠다. 오. 섭섭하네요. 정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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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와.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신기해. 아, 포장지도 진짜 예뻐. 그러니까 정말 아기자기. 여기서 선물 사기 너무 좋네요. 아, 이쁘네 진짜. 아, 여기 되게 핫한 데구나.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지금 진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 어, 너무 신기한 게 많죠. 아, 딱 여기 베이커리잖아. 그리고 너무 예쁘잖아. 저 선물하기 너무 좋잖아. LP판 안에 차가 들어있어. 여기 테스팅. 있어요. 하나 먹어봐야지. 감사합니다. 땡큐. 저희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서. 아, 그만 좀 해. 한국 사람이요? 한국말 하는 대만 직원. 네. 너무 예뻐요. 더 사고 싶다. 네, 그냥 필요하세요. 그죠, 돈은 있는데. 네? 찬. 뭐야, 또 뭐야? 찬. 어머, 감사합니다. 돈은 있는데. 돈 한 푼도 안 쓰고 거짓처럼 나가겠다 이러다가. 어, 그러면 저희 선물해 가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한국에 홍리수. 네. 그러면 그렇게 하자. 차 하나랑 홍리수. 차랑 홍리수 이렇게 언니가 추천해 주신 대로 쌀게요. 하지 마시고. 종류별로 두 개 살래. 네. 아, 지민아 이게 차였어. LP판 같은 게. 어, 틀어야지. 너무 예쁘다. 진짜 센스 있다 저거. 저는 저거 사서 아직까지 집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두고 있어요. 저게. 어, 너무 센스 있다. 가격도 너무 괜찮아. 맛이랑 상관없이 그냥 귀여운 거 사야 되겠다. 그래. 왜냐면 먹고 인테리어로 쓸 수 있는 거야. 나도 하나 살래. 김숙 씨 취향 저격. 아, 나 저희가 해. 난 제사 털리고 오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남다김. 언니, 언니, 아이스크림 안 먹을래? 괜찮지? 어, 이거 기다리다가 더. 그래서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파는 데인데 더 시원하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히든 플레이스가 있다. 똑같은 장소가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여기 왜 있냐고. 나만 아는 거야. 아 대만에서 언니만 아는 거야. 나만 아는 거야. 아 대만에서 홍연이만 아는 핫플레이스. 당연하지. 나 따라와. 똑같은 거 맞지? 당연하지. 지민아 너 오늘 나 때문에 진짜 히든 플레이스 알게 된 거다 진짜. 여기 도보로 5분 정도 가면 똑같은 맛을 아 분점이 먹을 있구나. 수 있어. 네. 그러네 문이 똑같네. 와 똑같다. 오. 아 여기가 되게 특이한 게 예전에 은행이었어요. 에? 또 은행이었어? 네. 아. 여기. 아이스크림 아시죠? 요. 저기는 70개예요. 야, 여긴 가고 싶다. 문 열자마자 굽고 있어요, 사람이. 아. 바로. 아. 저희도 직접 토핑하실 수 있거든요, 20여 가지. 보니까 여기는 약간 SNS 업로드 너무 좋죠. 진짜 많네요. 인증샷으로 딱 찍기 너무 좋다. 아, 약간 샵 나비, 샵 티디베어. 효과 좀 줘야겠다. 샵 펑리수, 샵 치즈케이크. 아, 죄송한데 손 좀 치우세요. 샵 우정 스타그램. 근데 어디가 꼴 찍어도 언니가 다 걸려. 먹자. 자, 먹어보자. 진짜 나 지금 당 부러졌거든요. 안 찍어주고 싶어서. 미안, 난 동심 파괴자야. 잔인하다. 와. 머리부터. 다리 한번 먹어봐. 그냥 과자 자체로도 너무 맛있어. 그치? 제디베어 맛있어. 미안. 나 이거 우렁차 맛부터 볼래. You know I love my lady. 오! Been together so long. 차 맛이지? 너무 신기해. 그 우롱차를 먹는 원래 아이스크림으로 만들면 아이스크림만의 특유의 있어야 되는데 본연의 그대로의 맛을 이거 녹으면 그냥 우롱차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와 가봉 이거 대박. 포도 맛인데 포도 씨 그 씹히는 것까지 그대로. 어 초코나 뭐야 언니 가봉. 어머 어머 타베트인가? 아니 그냥 포도 느낌이 아니라 우리 껍질 안에 있는 거 쪽! 그리고 심지어 씨! 씨 있어. 씨 씹어먹고 나서 막 안에 있는 느낌. 이건 예술이다. 따라한 거 같아. 저거는 강남 스타일 저거. 맞죠? 강남 스타일. 아니, 아니, 저 이미 저기 가 있어요, 저 이미. 뭐지? 와, 대박이다, 이건. 버거울 하나 먹은 느낌이야. 너무 맛있다. 어머, 어머.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연의 걸 먹고 있는 느낌. 이 맛을 살렸지? 전체적으로 안 달게 만든다. 그래서 더 인기 많을 수도 있어. 딱 피로 풀리는 단맛이야. 아니, 아, 케이크도 와. 있고 쿠키도 있고 지금 아이스크림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토핑 한 3개 올린 걸 거예요. 토핑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이거 먹고 갬성 절정이 곳이 있어. 아, 나 갬성 좋아해, 언니. 대만에 프리마켓 하고 예쁜 카페들도 엄청 오, 많고. 좋다, 프리마켓. 현금 잘 뽑아왔다. 어. 근데 자랑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지 않지 않어? 이순이 형부 이렇게, 언니 이렇게 막 쓰게 되는 거 알아? 이순이가 준 용돈이야.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벌써부터 여기서 스멜이 쫙. 맛집이다라고 끌어당기잖아. 매콤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 얼큰한. 아, 아 제가 상점에서도 먹었는데 도만 어 저거 도달리 대박. 아 진짜 아, 막 지금 뭐야 아, 침이 고였어. 진짜 바로 투표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야 하면서 뭐라 그럴까 얼큰한 그런 걸 먹어줘야 체력 보충도 되고 입맛도 당기는 거야. 역시 맛집이다. 역시 맛집이야. 손님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마라탕 어, 여기 완전 맛있어. 맛집이었어요. 아 방송에 나왔었구나. 아, 향 너무 좋다. 이렇게 어우 그림 봐봐. 여기 생선찜에 군갈비, 조개, 막 양념들이 다 토핑이 있는데
언니 뭐 먹고 싶어? 요리 프로 하고 나서 해산물과 육류의 조합은 가히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미가 더해지잖아. 여기 생선찜에 그럼 이걸로 시키고 여기 보면 내가 또 공부를 해왔어. 근데 이게 사천식이 있고 대만식이 있어. 근데 너무 좋은 게 사천식이랑 대만식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대만식이 우리나라 그 라면 있지? 신문 그런 약간 얼큰한 맛이 나서 그걸 먹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아 사리 와 진짜 싼 거야. 재료 하나에 1,800원뿐이 아니야. 추가 사리가? 토핑 추가 배추 팽이버섯 떡 당면 보쌈 뒤에 고기도 있어 봐봐. 그래. 여기 맛집이야. 내가 봤을 때 다 먹고 싶어. 사부 느낌으로. 내일 또 와야 돼, 우리. 저런 데 가면 잘 모르고 대충 한자 보고 시키는 그치? 것도 재미가 있어요. 네. 그럼. 눈알 나오고. 그게 또 다 추억이 된다, 그게. 네. 그럼요. 헤이 헤이 헤이! 야, 아, 이거 대박. 제 기본 재료는 베트남 맥이잖아. 야, 맥이면 얼마나 또 부들부들하겠어, 살이. 등갈비 동굴이 있어. 얼마나 또 매콤하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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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주얼!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완전 매운 고추 아니야, 이거? 와, 이 풍미 완전 등갈비. 갈비갈비 등갈비. 와, 진짜 잘한다. 이렇게 또 생각난다. 저 맛. 와, 진짜 푸짐하다. 배추를 좀 넣을까 봐. 배추 지금니까? 시원하게 아주 떡도 지금 넣겠다. 이 맛에 생선찜 먹는 거지. 마라 좋아해요? 전 처음 먹어봤는데 빠졌어요, 마라탕이. 요새 좋은 건 대세잖아요, 마라탕. 맞아, 맞아. 마라탕. 대세, 대세. 아, 저도 요즘 마라에 빠져있거든요. 아, 국물을 먹어봐야 돼. 허거는 먹어봤는데 마라는 안 먹어봤고. 도전이야. 맛있어. 얼큰해요. 아, 진짜? 매콤 얼큰, 되게 세련된 맛. 언니, 한국의 정서가 있어. 내 허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기 가면 더 좋아할 거예요. 괜찮지? 싹 내려간다. 그지 그지. 오! 정말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긴 하다. 자, 우리의 여행을 등갈비 짠 위하여. 와, 고기에 육즙뿐만 아니라 그 이 향 뭐라고 소스가 다 배어 있어. 이 등갈비 따로 또 양념이 되어 있어. 그니까. 그러니까 따로 소벌구이를 할 때 이렇게 한 것 같아. 자매님, 좋은 말씀이다. 어머, 어머. 또 먹고 싶죠? 또 먹고 싶어, 지금. 그죠? 그 맛을 아니까. 여기랑 어우러지게끔, 여기랑 어우러지게끔. 매워. 오, 뒤에 온다. 와! 온다, 뒤에. 온다. 매콤한 게 온다. 왔다, 왔다. 오셨다. 근데, 맛있는데? 나 처음 먹어봤는데? 아, 왔다. 그러면 이거 한번 먹어라. 생선살. 응. 우와, 살 장난 아니다. 우리나라 지금 매운탕 있지? 맥이 매운탕. 이게 또 맥이래. 아, 저 어떻게 맥이? 생선. 맥이네. 맥이. 맥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또. 헐렐렐렐. 매운탕 있지? 맥이 매운탕. 이게 또 맥이래. 아, 맥일 거예요? 우와! 부럽다. 살 넣어가지고 녹아내렸어, 녹아내렸어. 이거 저거 언니 저거 같아. 메로. 메로구이처럼 생선이 진짜 연하면서 와. 와. 우와, 되게 알싸하다, 이거. 맛있다. 우와, 내 입술에 누가 보톡 쓰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중독되는 거야. 얼얼함에. 이제까지 우리가 자의로 멍 때렸다면 이거는 얘가 스스로 내 뇌에 멍 때리기 근데 매운데 스트레스 풀리죠. 와, 난 이거 더 넣고 싶다. 청양고추. 와.
그러니까 여기 원기 회복 때는 뭔지 알지? 언니 매운 거 잘 먹는다. 오늘 가만 이런 게 먹방인 거지. 와. 쟤 뭐야 또? 뼈. 어머. 생선뼈. 어, 잘 먹는다. 와. 잘 먹는다. 다양한 맛이 난다. 자, 지금 떡볶이야. 너무 맛있어. 그리고 또 팽이 버섯 먹으면 이제 전골, 팽이 전골이지 이게. 뜨거워, 뜨거워. 아까 국물 먹었을 때랑 또 배추를 넣으니까 또 물이 많아지면서 샤브샤브. 멍은 언제 잡아요? 자막 좀 넣으세요, 멍이랑. 네? 우리 주제 바꾸잖아. 네, 그냥 미안하네요. 멍방. 어, 지금 다 멍 때리면서 보시잖아요. 지민아, 샤브샤브처럼 넣어. 야, 심지어 돼지고기 먹고 생선 먹고 소고기 샤브샤브. 그렇죠. 차돌박이랑 배추랑 싸서 먹어볼게. 우리 샤브샤브 먹을 때 그렇게 먹잖아. 배추 뜨거울 거야, 언니.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이 조합이 제일 나요? 자, 차돌박이에다가 배추 넣어서 먹어봐. 와, 너무 쫄깃쫄깃하고 어, 식감이 너무 좋아. 이거 찍어 먹어보자, 언니. 맛있을 것 같아. 소스. 응. 그래, 이게 오히려 매운맛을 좀 중화해줄 수도 있겠다. 그럴 것 같아. 지민이 같은 경우는. 라이트 에어. 이거는 매운 사람들도 괜찮을 것 같아. 친해하는 친구 같아. 와. 야들야들. 아, 맛있겠다. 요거는 호불호 없을 것 같아. 없을 거야. 다 좋아하는 맛이. 와, 언니. 너무 신기해. 진짜 마비가 됐나 봐. 안 매워, 이제. 와, 딱. 와, 신기하다. 1단계 상승이야. 목구멍이 마비가 된 거야. 진짜 1단계. 레벨업 했습니다, 진짜. 레벨업. 아, 이거 나 지금 세 가지 음식 먹는 것 같아. 생선찜, 매운탕, 마라탕. 와, 올여름 시원하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복날을 왜 챙겨 먹는지 알 것 같아. 그치. 많이 시키고 이게 2인분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2인분이에요. 저건 2인분이 아니라 한 6명이 먹어도 될 야, 정도의 양이에요. 푸짐하게. 기분에서 싹 비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모자랐죠, 모질랐지. 또 좋은 데를 뽑다 보니까 여기, 여기. 아, 아. 일단은 통나무 도시락인데 종류가 있어요. 자, 치킨. 그리고 어, 치킨. 네, 어제 먹었던 동파육 있고 머시룸 버섯 있고 나는 그러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버섯을 한번 알겠습니다. 치킨이랑 오케이. 머시룸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갖다 주면 네. 나온다! 아, 네. 도시락 세트 우리 또 출렁이잖아 여자분. 아 출렁이. 어머 저 용기가 너무 예쁘다. 야채. 현희 씨가 갑자기 채식한다고 채식 도시락을 시키더라고요. 어제 마라 생선찜 다 먹고. 뭔가 좀 가벼워지고 싶었어요. 예쁜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반찬조차 맛있었어. 닭다리. 닭다리. 맛있겠다. 내꺼야. 맛있겠다. 아, 닭다리 왜 시키지도 않은 거야. 채소를 시켜갖고 내가. 이게 되게 매력적인 게 우리가 먹고 가져갈 수가 있게끔. 통을? 네. 갖고 가자, 그냥 내게. 가져갈래요? 어. 가져갈 수 있어요. 약간 소풍 가서 도시락 먹는 느낌이야. 그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엄마가 버섯 반찬 해준 그 맛이야. 닭다리 하나 뜯어와. 와, 진짜 맛있겠다. 나는 이거 버섯이거든. 아, 눈은 저기가 있다. 와. 내가 왜 버섯을 시켰을까? 맛있어. 맛있지? 진짜 이게 너무 맛있어서. 미안합니다. 나 한 번만 뜯을게. 언니, 근데 진짜 이거밖에 안 시켰어요. 조금만 뜯을게. 좀만, 정말 언니. 나 지금 너무 금단현상이야. 이 닭다리 보고 뜯어야 돼. 오, 너무 맛있어! 안 먹었잖아, 아직. 어, 양심 있네. 이 정도면 뭐. 치킨도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약간 프랑스 소세지 맛도 나고 양념이 너무 맛있게 됐어.
약간 닭이 훈제 느낌이야. 채소를 시켜왔고 내가. 어머 고양이도 왔어. 어 고양이 좀 줄까? 지민 씨가 고양이 주길래. 미안. 고양이를 줬더니 살쾡이가 나타났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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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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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고기 뜯는 거 봤잖아. 먹어. 버섯을 키워서 맛있긴 한데 그거 고기 맛을 알아버렸어. 그렇게 왜 저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무 후회했어. 아, 정말. 버섯 하나 올리면 이거 진짜 건강도 생각하면서. 진짜 맛있어. 아 여기 왜 사람 많은지 알겠다. 진짜 맛있어. 뭔가 자연을 먹는 느낌이야. 날씨가 습하지 않으니까 밖에서도 저렇게 먹을 수 있더라고. 시원하고. 아 이거야 언니. 어 이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뚜껑을 같이 주는 거예요. 나갈 때 원숭이 무늬를 새겨갈 수 있어. 밥을 먹었지만 이게 남으니까 폭물 받은 느낌이야. 엄청 많다. 야, 갑각무늬로 마무리하네. 그쵸. 야, 세우신다.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세다. 여기가 타이베이에 있어요. 거기가 원조인 줄 아는데 여기가 본점이 타이베이까지 진출한 헐. 원조 맛집을 우리가 온 거네. 내가 특별히 예약한 리저베이션. 앉으세요. 아, 제가 앉아드릴게요. 잠시만요. 마지막 밤이라서 신경 썼네. 신경 썼어요. 나는 우선 너무 흥분돼. 킬러야, 해산물 킬러. 홍합, 새우 나는 진짜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 홍합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홍합. 그럼 여기 홍합찜도 종류별로 있으니까 우리 찜 하나 시키자. 그래. 근데 여기는 새우 요리가 엄청 많다. 여기 시그니처 후추구이래, 후추. 후추 새우 하나랑. 그러면 어차피 몇 마리 안 되니까 작은 거 시키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 주문하면 밥이랑 죽은 부피식이 공짜예요. 그래서 계속 갖다 하나 먹으면 돼요. 아, 요거도 여기도 이거 시그니처야. 무떡. 무로 만든 떡. 지금 무턱이라고. 아니, 무턱 말고. 무떡. 떡. 발음 중에 무턱이라는 무턱 기분 나쁘니까. 오늘은 해산물로 마지막을 오케이. 마무리하시고 생맥. 생맥 시키죠. 뭘? 해산물 씻어놓은 생맥이 있어요. 아, 메뉴 선택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 진짜. 야, 딱이다, 딱. 자, 마지막입니다. 너무 좋은 여행이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개구멍. 이거지. 아, 더위가 식혀 내려간다. 자, 이제 아까 이 레몬이랑 이게 후추. 후추. 야, 이거 플레이팅 대박이다. 여기 후추 총세다 그냥. 그러니까. 오, 향봐. 오. 우리가 안을 못 봤죠? 안을 봐봐. 좋아. 먹어봐야 돼. 그래, 그래, 그래. 와, 후추세. 아, 맛있겠다. 저거에다 맥주 한 입 먹으면 너무. 아, 저 머리를 꽉 그쳐. 아우, 새우. 와, 후추 향이 되게 맵지 않으면서도 입맛 살짝 돋궈주는 그 후추 향이. 나는 원래 새우 껍질 안 까먹잖아. 그냥 먹어. 아, 요것도 좋으니까. 맞아, 많이 그렇게 해도 먹더라고. 맛있어. 딱 후추 맛만 나. 그래서 맞아. 너무 좋아. 막 군더더기 합쳐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후추야. 아이고. 너무 맛있어. 나는 후추가 너무 맛있다. 왜냐면 개운하다. 그리고 새우가 진짜 살이 많다. 통통한. 통통통. 맛있어. 아,
이지 씨 오늘 공격이 아예 안 들어오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공격이 없어요, 아예. 먹는 건 들어갈 수가 없네. 자, 레몬 한번 드셔보세요. 어우라, 레몬. 와, 살바, 얘. 어우, 상큼한 냄새. 나 이 냄새 맡자마자 친구였어. 침샘 폭발하는 거. 맛있어! 맛있어! 진짜! 아. 이건 완전 후추랑도 달라. 난 이거. 김지민 픽. 약간 시큰 달달? 시달. 난 후추. 난 역시 강한 거. 좀 자극적이고. 그냥. 남편처럼. 똥 쏘는. 나처럼. 근데 한 번만 달. 같은 새우인데 완전 맛이 달라.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재료를 썼는지. 이거 내가 언니를 위해서. 이거 뭐지? 아, 어머니 저거 진짜. 아. 통합. 야. 살이. 왜 이렇게 큰 살이 이만큼 수가 느껴진다, 여기. 어, 맛있는 냄새. 우선 비주얼 합격. 와, 이거는 약간 좀 요리다. 고급 요리 같아, 홍합은. 이건 이렇게 그냥. 맛있어. 마늘이 날 감싸준다. 양념은 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저기 양념, 마늘도 마늘, 뭐, 마늘도 있고, 마늘. 파기름도 넣고. 언니 해산물 진짜 좋아. 나 이거 지금 유튜브 먹방처럼 이거 그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어. 자, 여기 보고 하세요, 유튜브 먹방. 자, 오늘 홍합 먹을게. 숟가락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 대면 돼요. 아, 웃기려고 표정. 원래 이렇게 먹어. 아, 웃기려고. 원래 진짜 맛있는 건 이 부분이잖아. 오늘은 홍합 버리고요. 여기를 그렇죠? 먹어볼게요. 관자야, 뭐야. 아, 홍합의 이음새. 홍합 이음새 먹방을 해볼게요. 저거 뭐지? 이음새. 안 떨어지고. 해주라 그러잖아요. 조개 기둥. 어쨌건 그러는데. 홍합 이음새 먹방을 해볼게요. 홍합 접착제. 근데 왜 형부는 이런 걸 이렇게 찍어서 인스타 올려? 아니, 창피하게. 재밌지? 근데 찍으니까 재밌지? 근데 찍으면서 너무 귀엽다. 네. 나 왜 사랑하는 포인트는 뭔지 알겠다.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먹자. 맛있어. 와! 아니, 봐봐. 모든 홍합이 다 일정하게 이렇게 크다니까. 살이 많고 그리고 잘 열려있고 그리고 이 갈릭 소스가 어우 개운하니까 계속 먹게 된다. 어, 맛있지? 그래.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이거는 술이다. 다음 주 메뉴. 우리 저거 먹어보자. 무떡. 이거 약간 우리 휴게소에 어묵 느낌인데, 어묵? 아, 이거. 와, 깜짝 놀랐네. 여기서 놀랐네, 내가. 진짜 똑같아요? 러버가우라고 하는데, 와. 이게 물을 갈아서 새우랑 뭐 이런 거 살 넣었고, 옥수수 전문, 감자 전문. 진짜 놀랐어요, 진짜. 무턱인지 무턱대고 먹어보자. 무턱을. 아, 무턱 웃기다. 무턱대고 먹을게요. 전 무턱이니까. 무턱 씨가 무떡을 먹었습니다. 맛있어? 어묵 느낌이야? 아니야? 엄마의 맛이야. 시골의 맛. 엄마가 음식 되게 잘하시나 봐요. 감자 좀 맛도 나고. 어, 진짜? 어묵 맛도 나고 두부 맛도 나고. 와, 이거 대박이다. 어, 향 너무 좋다. 엄마 얼굴. 와. 무로 만든 느낌 나요?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무를 갈아서 묻혔나? 아무튼 이거 무랑 곳곳에 씹히는 쫄깃쫄깃한 게 해산물. 그럼 이거 위에도 되게 좋아. 소화도 잘 돼.
이거 어묵 플러스 감자전 플러스 전. 정확하다. 어묵이랑 감자전이랑 섞어놓은 느낌.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인 게 뭔지 알아? 새우랑 홍합이 주 메뉴니까 이것만 기대하고 왔다가 이런 게 맛있으면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인 거죠. 너무 멋있는 말이죠.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야 너무 완벽하다. 오늘 디너가 좀 마음에 드셨나요? 야, 아무튼 다 맛있어 보여. 다 맛있었어요 정말. 요거 좀 창피할 수 있을까? 덜까? 아니야 이거는 무용담이야 무용담. 너무 잘 먹었어.